메디컬 허브 이야기. 오늘의 허브는 로즈입니다. 프렌치 로즈로도 불리며 메디컬 허브에 사용되는 로즈의 학명은 로저 갤리커, 로저 데머서너 두 가지입니다. 로저 데머서너와 로저 갤리커는 모두 약효를 가진 장미종이지만 기원과 분포, 생김새, 화학적 구성, 치료적 용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로저 데머서너 에센셜 오일은 시트로넬롤과 제라니올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로저 갤리커 에센셜 오일은 시트로넬롤과 네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로저 데머서너와 로저 갤리커는 모두 약효가 있으며 전통적인 의학에 사용되어 왔으며 다른 치료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로저 데머서너를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허브는 부위에 따라 성분과 효능이 다릅니다. 본사에서는 꽃봉오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브의 유효작용은 허브가 가진 고유 화학적 성분에 의해 맛과 향, 색, 질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저 데머서너 파이토케미컬 성분은 테르펜, 배당체, 플라보노이드 및 안토시아닌을 포함하여 카르복실산, 미르센, 비타민C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에서는 베이터시너넬롤, 나노데케인, 저레이니올 등이 오일의 주요 성분입니다. 로저 데머서너는 항염증, 항산화 및 항균 특성뿐만 아니라 상처 치유 및 신경 보호에 대한 효과에도 사용됩니다. 로저 갤리커는 주로 떫은 성질에 사용되며 여드름, 습진, 피부염 등의 피부 질환 치료에 국소적으로 사용됩니다. 과학 문헌에 따르면 로저 데머서너의 입증된 효과는 항산화, 항염증, 항균, 세포조직 촉진으로 상처 치료, 신경보호, 항암 등의 에센셜 오일이 천연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했으나 아직은 약리학적 연구가 많이 부족합니다. 로저 갤리커는 진정작용, 수렴작용, 살균작용, 신경강장작용 등이 있어 화장수 등 피부용으로 많이 사용되나 로저 데머서너보다 연구와 관심도가 낮습니다. 로즈 에센셜 오일은 10세기에 추출되었으며 전통적으로 복부 및 흉통치료, 심장 강화, 월경 출혈, 소화 장애 및 변비 치료 등 다양한 질병 치료에 사용되었습니다. 로즈는 달콤하고 고상한 향기로 신경과민으로 인한 불안, 우울, 두려움 등을 진정시키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심신의 피로 회복에도 좋아 일상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허브차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여성 생리통, 불임에도 유효한 허브로 알려져 있으며 호르몬의 밸런스를 잡아주어 아름다움과 건강에 기여하는 티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1티스푼에 180ml의 끓인 물을 붓고 뚜껑을 덮어 5분간 우려내 마시면 좋습니다. 본 내용은 영상에 적힌 문헌 자료와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메디컬 허브의 마시는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디컬 허브를 만나보세요.